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 심리학 시리즈의 8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 시 반드시 한글 자막을 켜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는 모두 똑같은 발달 단계를 거치고 같은 성별을 가진 사람이 전부 동일한 심리로 매력을 평가하는데 왜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러한 차이가 나도록 작동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매력의 진화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본래 매력적이거나 혐오스러운 대상은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인지적 적응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끌리고 어떤 것을 혐오하는 것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직면했던 많은 적응적 문제, 예를 들어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머물지, 누구와 연합할지, 누구와 짝을 맺을지, 어느 아이에게 식량을 공급할지와 같은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끌림, 혐오와 관련된 단서, 그리고 조상의 환경에서 적합도를 높이는 단서와 그런 양상을 만들어내는 행동은 과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호 역시 과제에 따라 다르게 진화했습니다. 결국 모든 자극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매력 적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음식을 평가할 때와 똑같은 끌림 기대로 잠재적 배우자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고기와 과일을 보고서 건강하고 성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볼 때처럼 성적으로 흥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력의 기초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생화학적, 세포학적 과정들에 미치는 협응성 유전자 활동이라는 것이 미각 기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인간은 감칠맛이라는 맛의 단서에 끌립니다. 감칠맛은 L글루타민이라는 아미노산의 존재를 알려주며 감칠맛 나는 음식에 끌릴 때 우리는 만족스러운 맛으로 보상받았으므로 그런 음식을 계속 추구하고 소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끌림이 진화한 것은 끌림의 영향으로 우리 조상들이 L글루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소비할 확률이 높아졌고 선호를 드러내는 구조가 생기도록 대립 유전자 빈도가 증가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선택에 의해 유지, 강화, 조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역겨움은 적합도의 유해한 매개체 및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곰팡이가 핀 과일을 소화하면 곰팡이 독 때문에 장에 탈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식물의 경우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생화학적 방어물질이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독소를 소화시키는 것은 적합도상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쓴맛 수용체는 위협 탐지체계에 대해 예측한 대로 일부 화학 주성 물질에 반응하기도 하는데 단맛 수용체나 감칠맛 수용체보다 활성화 역치가 훨씬 낮습니다. 그렇다면 끌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끌림이 적응적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간 종의 조상은 특정한 적응적 문제들을 반복해서 겪었습니다. 둘째, 끌림의 구조에 내재한 복잡한 기능 설계는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을 법하지 않을 만큼 적합하기 때문에 순수한 우연은 대안적 가설에서 확실히 제외됩니다. 셋째, 유기체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모든 동종과 그 설계를 공유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끌어당기는 대상의 단서는 조상의 환경에서 적합도를 높여주는 존재물과 관련이 있지 어디에서나 본래의 적합도를 높여주는 속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탄산음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인류에게 단맛 수용체가 진화한 이유는 용해된 탄수화물과 함유 당분이 통계학적으로 믿을만한 단서로서 영양분이 풍부하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에서 단맛 수용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수용체가 과일과 꿀 같은 음식에 끌림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환경에서는
탄산음료는 그와 비슷한 단서를 드러내긴 해도 예전처럼 적합도상의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탄산음료의 당분은 과거의 진화 과정에서 적응 과정, 적합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인류가 선호하게 되었지만 현대의 환경에서는 탄산음료의 당분은 비만의 원인이 될 뿐 어떠한 혜택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포르노는 할 마음이 있고 언제든 볼 수 있고 생식력이 있는 짝의 단서를 보여주지만 컴퓨터 화면으로 오랫동안 음란물을 본다고 해도 이 단서가 진화한 목적인 적합도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진화한 선호로 인해 다른 영역에 속한 유사한 단서에 편향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선호가 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선호는 반드시 기능적인 것은 아니고 비기능적인 선호를 드러낼 때도 있고 인간의 끌림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선호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감각 편향이 진화하면 다른 영역에서 추가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른 기능을 위해 선택된 것도 결국은 적응입니다. 감각 편향으로 인한 끌림과 추가로 선택된 감각 편향을 구분하려면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우리가 매력적인 외모라고 판단하는 기준인 대칭적인 얼굴을 갖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호하는 것이 우수한 유전자 형질이나 표현 형질에 끌리게끔 적응한 것이라기보다는 감각 편향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대안적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대칭적인 얼굴을 선호하는 것은 이성의 얼굴에서 성적인 이형을 선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감각 편향만으로 얼굴 대칭에 대한 선호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끌림을 설명하는 마지막 가능성은 우리가 진화 때문에 평가하는 단서와 그 밖의 관련 단서 사이에는 일정치 않은 지역적 우연성이 있다면 이 우연성이 자칫 일관성이 없거나 특이해 보일 수도 있는 매력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는 관련 단서가 지역적 단서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지역적 단서에 정서적으로 들러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매력적으로 보이는 여성의 이미지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진화에 의해 설명되는 여성의 매력에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지만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그 매력의 요소들은 다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화장법은 북미나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매력과 혐오감의 적응은 보유자의 현 상황과 표현형 조건의 비용 편익 구조에 민감하고 적응이 발달하는 지역의 조건에도 민감합니다.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이 기제들은 개인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 관계, 짝짓기, 거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인간은 생태 지위상 여러 사회적 관계에 따라 성공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평가에 따라 매력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력도 평가의 변이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요인은 평가자 본인의 표현형 상태로 개인의 성별, 발달 단계, 번식 상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여성은 배란 주기에 따라 남성의 성적 매력을 다르게 평가하며 단기적, 장기적 짝으로서 평가자 본인의 상대적인 성적 매력이 상대의 성적 매력 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사회적 방향성, 다시 말해서 개인이 책임 있는 이성 관계 대 무책임한 이성 관계를 얼마나 바라고 승인하고 실행하는지도 개인마다 다르며 이 차이도 다양한 형질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매력 평가의 변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번식 전략과 성 전략의 차이, 평가되는 단서들의 가용 범위에 스며들어 있는 지역적 차이와 경쟁자의 범위와 평가자 본인의 상대적 경쟁력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과 번식은 적응적 문제를 해결하는 여부에 달려있고 이 적응적 문제들은 배우자, 자식, 친족, 동맹자처럼 부분적으로 겹치는 다수 영역의 사회적 상호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가치의 단서를 드러낸 이성에게 끌린 사람이
안목이 낮은 사람보다 생존과 번식에 더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화한 매력 평가 심리는 이 모든 영역들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수로 나타낸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진화적 과정은 인간의 사회적 가치들 그리고 그 영역들과 관련된 신체적 단서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에게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에너지를 할당할 때는 서로 다른 생명 기능들 간의 맞거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이 편애한 적응은 진화와 관련된 변수들에 대응하여 에너지를 적응적으로 분배하는 전략적인 맞거래를 낳은 것들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에는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외적 요인으로는 사망 위험률, 질병 위험률, 가용 자원들의 상대적 가치, 자원의 공간 분포, 획득 비용 등이 있으며 내적 요인으로는 자신의 성별, 발달 및 생활사 단계, 표현형 상태, 생식력, 건강, 제약, 선택권 등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인간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기력한 출생 상태, 이후 후에 장기간에 이어지는 부모에 대한 의존, 번식 지연, 짧은 출산 휴직으로 인한 다자녀의 동시 부양, 폐경기, 번식기 이후의 긴 수명, 세대 내, 세대 간의 자원 이동, 환자와 부상자에 대한 선택적 보살핌, 높은 수준의 기술 및 지식 습득, 사회적 지식의 전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인간은 같은 크기의 영장류에 비해 뇌 기능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식단의 질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근육 조직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유아기와 발달 초기에 그리고 태아의 인지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 저장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적응은 우리의 외모, 청각, 시각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맞거래를 조절하며 이 맞거래는 지역별,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적 매력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진화한 매력 평가 메커니즘의 기능적 산물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끌림이나 혐오감은 인류의 수백만 년의 진화의 역사에서 적응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